안녕하세요, 여러분.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? 저는 정말 더위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하우스는 보통 일반 밖에 기온이 보다 10도가 차이가 납니다. 정말 올 여름은 폭염에 또 아주 장맛비가 정말 폭탄처럼 오죠. 그래서 애들이 정말 정말 힘들어합니다. 너무 힘들어하니까 보고 있는 저도 속이 아주 타들어갑니다. 그런데 다행인 건 요거 보이시죠? 제가 늘상 제 메인 사진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 바이솔 화산석에 정말 제가 실험 테스트를 했습니다. 마사 90%, 제흙 10%,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전에 제가 이탈리아 보를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보를 섞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, 아이들 물른 거 없이 다행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화분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입니다. 안으로 들일 생각으로 지금 화분의 아이들을 하나하나 심었고 또 비가 오기 전에 제가 들여놨어야 되는데 장맛비를 마쳤죠. 그랬더니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. 아이들이 물러서 가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. 지금 차라리 비를 맞추고 그냥 비를 너무 많이 맞고 폭염이 와도 아이들이 주저앉기는 해요. 그렇지만 전체 밖에바람에서 통풍을 쐈다 그러면 물러서 가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귀하다 여기고 애지중지 했더니 안에다가 들여놓고 폭삭 지금 아이들 다 익어가고 그러죠. 근데 그 말라서 그 비를 안 맞추고 포토에 있었던 아이들 균제만 뿌려주고 제가 심어놓고 물도 안 주고 지금 습도 갖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물론 지금 화산석에서 이 돌화분이 아이들이 돌가루 화분 있죠? 그 돌가루 화분이 참 배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판매하는 자박쥐 화분도 지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. 하나하나 조금 이제 산 아이들 그리고 작품 만들어 놓은 아이들 한 번씩 제가 여러분들께 선배겠습니다. 짜잔! 이 아이는 발길입니다. 지금 선풍기 앞에다가 넣어놓고 심어주고 지금 요거는 이탈리아 볼 90%하고 제흙 10% 그리고 마사도 사실은 조금 섞었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심어놓고 요 아이는 지금 비를 안 맞췄습니다. 비 안 맞추고 그냥 이렇게 지금 마른 상태에서 아직 물 한 번도 안 줬어요. 심어놓은 지는 한 보름 정도 됩니다. 제가 지금 물을 아직 안 줬고요. 습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물을 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냅둔 상태고요. 제가 이달 7월 15일쯤에 요 녀석들 지금 몰약 카르베 타가지고 한번 살짝 도포를 해줄까 합니다. 다육이도 물을 싫어하지만 이 바이솔이 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습도, 이 습이 강하면 아이들이 곰팡이가 지면서 한쪽이 물르고 바이러스가 걸립니다. 그럴 때 여러분들 얼른 한쪽을 제거를 해주셔야 나머지들이 무르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시면 제가 판매하는 접시분 있죠? 요거 내경이 한 43, 44 그 정도 되는 아이 그 5만원짜리 화분에다가 이렇게 지금 발키리를 한 무더기 심었습니다. 그냥 비 안 맞추고 그 다음에 물 안 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심어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달 15일 보통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있다가 물을 한번 싹 줄까 합니다. 근데 물을 줄 때 맹물을 주는 게 아니고요. 균제가 들어있는 그 물을 도포를 살짝 스프레이를 해줄 거예요. 그리고 요 아이는 루즈입니다.
지금 자박지 화분에 이렇게 보시면요, 이렇게 생긴 자박지 화분에 여러분들 1차, 2차 자박지 화분 판매 완료 다 됐습니다. 그리고 3차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 분들 계세요. 이제 그 20일 지나서 지금 가마문이 열리면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. 요것도 지금 요거는 심어준 지 정말 한 20일 좀 넘었습니다. 근데 물 주는 게 너무 겁이 나서요. 지금 물을 하나도 안 줬어요. 아이들 물 주면 갑자기 또 주저앉을까봐. 요거는 알지녁에 심어가지고 안에서 비를 안 맞춘 루즈입니다. 그리고 지금 요렇게 보면 얼룩덜룩하죠? 요거는 지금 제가 몰래 카르베를 마른 잎에다가 한번 살짝 도포를 해줘서 약간 얼룩덜룩합니다. 근데 요건 걱정 안 합니다. 물 줬을 때 싹 씻겨내려가기도 하고요. 우선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아이들 조금 꼬질꼬질 해도요, 그 물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. 아, 정말이지. 이렇게 작품 만들어 놓고 그 애들 가는 거를 보려니까 아휴,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물을 안 주고 7월 15일쯤에 한 보름에 한 번 정도만 그 살짝 그 뿌리가 젖을 정도로 뿌리가 살짝 그 마르지 않게 않을 정도로만 제가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하엽이 눈에 보이는 게 보기 싫어서 하엽을 또 띄워주고 있네요. 제가 요 지금 루즈를 요렇게 자박지 화분에 여러분들 자박지 화분이요 요렇게 센치가 높이가 한 13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품을 하나 심어 놔봤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물러서 가지 않고 있고요. 여러분들 간혹 저한테 질문 주세요. 에어컨 바람 속에다가 아이들 다 몰아놓고 지금 에어컨 쐬주고 있는데 괜찮냐고. 안 됩니다. 에어컨 바람 안 돼요. 물론 선선하게 공기 정화 그 다음에 자동 건조 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적응을 못합니다. 지금 여름인데 에어컨 바람 속에 있으면 그 사람도 냉방병에 걸리는 것처럼 얘네들도 냉해를 입어요.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선풍기가 낫습니다. 선풍기 바람으로 좀 쐬주고요.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그 땅심을 받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까딱 잘못하면 물러서 가는 일이 다반사더라고요. 그렇다고 마당에 심으신 분들은 초에 심으셔가지고 다져지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괜찮을 수 있고요. 이제 마당에 심는 아이들은 대부분 마당에 흙이 있어서 심었어요 그러는 분들 계세요. 근데 흙 갖고 안 됩니다. 정말 정말 그냥 배수가 제1 원칙으로 배수가 돼야 됩니다. 요거 왕거미 바이솔 요 백두대간 대자 화분에 요렇게 심었습니다. 요거는 심은 지 지금 거의 한 달 돼 갑니다. 요거는 지금 두 달이 돼 가는데 요 아이는 애진혁에 비를 안 맞추고 안에 들여놨습니다. 그랬더니 요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지금 아직까지는 무름병이라든가 이런 게 안 왔고요. 요 아이는 중간에 그 몰래 카르베를 타서 한번 싹 도포를 해줬고 마찬가지로 이달 15일쯤에 제가 한번 몰래 카르베를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줄 예정입니다. 여러분 습도가요 지금 그 장마잖아요. 그리고 70%, 80%, 90% 이상입니다. 이럴 때 물을 주시면은요 안 됩니다. 왜냐면 그 열대야 현상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덥잖아요. 저녁에도 뭐 영상 28도, 29도 이렇습니다. 그럴 때 그 습이 같이 높으면 아이들이 다 정말로 곰팡이가 져서 갑니다.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주의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에어컨 절대 안 됩니다. 선풍기 바람 괜찮습니다. 그래서 선풍기 바람으로 아이들 그 좀 습도를 날려 버려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여러분 요거는 지금 와인 장미라는 그 바이솔입니다. 꽃바람TV 사장님께 제가 부탁해서 지금 와인 장미를 요렇게 심어 봤고요.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심어 놓은 상태에서 물은 안 좋습니다. 흙도 지금
보통 심을 때 흙을 100% 다 털어놨는데 약간의 흙을 좀 남겨놨어요. 그리고 이탈리아 볼 90%에 제흙 10% 그리고 마사 조금 더 섞어가지고요. 요렇게 지금 심어놨고요. 아직 물을 안 줬습니다. 이제 물은 조금 있다가 한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15일쯤에 7월 15일이나 요 녀석은 20일 정도에 체리하고 루즈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녀석은 잎밥이 조금 더 짤막짤막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? 살밥이 조금 카리스마가 있죠? 그래서 요 녀석도 요렇게 심어봤고요. 요 체리나 그 다음에 이 체리 비슷한 루즈나 또 요런 아이들이요. 좀 강한 것 같습니다. 나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제가 뭐 비 맞췄던 아이들도 조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. 일단은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지금 비 안 맞추고 이렇게 안으로 들여놨습니다. 그리고 일제에 그 수분기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. 각 이제 덜어 여러분들한테 영상 찍을 때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 곁에 있다면요. 요 녀석은 포토 레드 와인입니다. 이른 봄에 식재를 했다가 제가 지금 작품으로 다시 만들고 싶어서 한 두 달 전에 지금 요렇게 지금 그 깨진 화병을 두고 요렇게 작품을 만들었죠. 군데군데 한두 개 지금 무너진 아이가 있어서 얼른 뽑아냈습니다.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들 건강합니다. 그래서 지금 비를 안 맞춘 아이들은 그래도 이 차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폭염이 오면 많이 힘들어 할 건데 아직까지는 잘 견디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 유토피아입니다. 요것도 지금 심고 물을 한 번을 안 줬어요. 왜 그러냐면 유토피아가 아니지. 죄송합니다. 하도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요거 플라멩고입니다. 홍학이요. 홍학하고 여기는 가운데 포인트 줘서 루즈를 심어놓은 아이인데 아직 물을 한 번도 안 줬습니다. 7월 15일쯤에 제가 몰약 카르벨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그래도 도포를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자박지 화분에 요 녀석도 이렇게 식재를 해놓은 아이인데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. 요거 뭘까요? 테크롬입니다. 얼굴이 얼큰이로 크는 아이인데요. 지금 물을 안 줬더니요. 아이고야. 엄마야, 엄마야 합니다. 근데 어쩌겠습니까? 습도가요. 80% 90% 이상이 됩니다. 그 습 갖고도 아이들이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렇게 제가 마찬가지로 요거 대형분 제가 판매하는 5만원짜리 화분에다가 요렇게 텍트롬 요 아이를 지금 이탈리아 볼 90% 제흙 10% 마사 조금 해가지고 일단은 심어놨습니다. 자리를 다 잡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을비를 맞아도요 배수가 잘 돼서 마당에서 그냥 커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최대한 흙을 조금 뺐습니다. 아이들 여름에는 봄에 마찬가지예요. 봄에 마당에서 키우시는 분들은요 배수를 제일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. 제가 그 석부작한 아이 유일하게 석부작한 아이가 생명토에 얹혀져 있지만 그 흙이 별로 없으니까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흙 넣고 비를 안 맞추시고 안에서 키우실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비를 맞추실 거면 특히나 봄비 가을비 얘네들한테 다 보여야 됩니다. 근데 여름비는 정말 제가 지금 올해 많은 수업료를 내고 있죠. 아직도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직 물을 이렇게 안 준 텍트롬이고요. 제가 요 아이도 7월 15일쯤에 제가 전체적으로 몰약 카르벨을 도포해 줄 예정입니다. 요 녀석이 유토피아입니다.
지금 심어 놓은 지 좀 됐어요. 근데 물을 안 줬어요. 7월 15일쯤에 요 녀석도 지금 그 몰약 카르베를 준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물을 주는데 물이 아닌 균제를 전체적으로 타가지고 그 뿌리가 살짝 젖을 정도만 해가지고 일단은 주고 아이들 하엽이 너무 많이 지지 않게끔 뿌리가 완전히 마르면 얘네들은 야생화과라 얘네들한테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습이 차지 않을 정도의 배수만 해놓고 지금 물을 줄 건데 그 물이 균제입니다. 그래서 균제도 충제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. 열심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진짜 습한 걸 못 이겨내서 하나하나 가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다시 힘을 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또 이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영상을 들었습니다. 여러분 아직도 폭염이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무지 애를 먹을 거예요. 그렇지만 관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얘네들한테 받는 보상이 어마어마합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죠? 그 중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.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. 여기도 제가 지금 발키리를 요거는 자박지 화분 요렇게 지금 자박지 화분에 발키리를 한 무더기를 심어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고요.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은 지금 비를 안 맞췄습니다. 비를 안 맞추고 지금 일단 아이들 지금 물도 안 줬어요. 그래서 습기 갖고 그 습도 갖고도 생명력 지탱하라고 물을 안 줬고요. 이제는 제가 15일 정도에 7월 15일 정도에 또 폭염이 오겠죠. 7월 15일이면 장마가 안 끝나면 폭염이 오겠죠.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폭염이 오기 전에 코팅이라도 돼서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제가 요거 녀석들도 다 물약 카르베를 도포를 해줄 겁니다. 그래서 같이 함께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더운 여름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고요. 저는 토둥이 다육의 토둥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